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속도는 아쉽지만 우상향의 방향은 명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초부터는 확실한 개선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솔루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실적은 부진하지만 이 규제 환경이나 지표는 현재 개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반기의 실적이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이 석유화학의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재고 자산이 상반기에만 1,800억 원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결국 하나솔루션은 재고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3분기에는 태양광 쪽의 사업 또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솔루션의 주력 사업으로도 불릴 수 있는 태양광 부분이 모듈 마진 하락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사업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미국 쪽은 현재 가정용 태양광 수요도 줄어들고 있으면서 이 하나솔루션 쪽에는 좋지 못한 리스크도 있지만요. IRA와 관련해서 세제 혜택이나 원자재값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태양광의 사업이 단기 실적이 아쉽게 나올 테지만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의 고도화와 또 미국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업종 안에서도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우선 유지를 해줬는데요. 5만 6천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조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4% 가까운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요. 35,8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 지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또 3분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또 미래는 긍정적인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 혜성 DS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DS 같은 경우는 IT 제품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 리드 프레임 고객사들의 재고 감축이 본격화되고 또 DDR5도 분기 초 대비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급 지연이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3분기의 영업이익은 265억 원으로 컨센 대비 28% 하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업체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지표 통해서 자세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혜성 DS 같은 경우는 3분기의 영업이익률이 15.6%로 예상이 되면서 이수페타시스나 삼성전기와 같은 다른 경쟁 대비 업체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 방향성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차량용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 높은 판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사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나중에 실적이나 수주에는 좋은 방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또 현재 제한적인 리드 프레임 생산 능력으로 인해서 매출 규모는 미미하게 확인되고 있지만 증설이 마무리가 되는 2025년부터는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도 주가는 50% 정도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현재 목표 주가는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7만 9천 원 선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혜성 DS 전장에는 2.5%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만 2,9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약보합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7만 2,8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